있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내주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바다 날씨, 물때, 활동 장소.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들보드나 카약 같은 투어 활동을 할 경우에는 활동계의 공유, 구명조끼 착용, 리시 착용, 휴대폰 대, 버디, 필요에 따라서는 해로드 사용을 위해서 어플을 깔아놓고 적절한 복장, 그리고 타는 장비에 대한 이해, 꾸준한 실력 향상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패들보드와 서핑보드는 리시가 구명조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시를 착용하고 큰 파도를 탈 때는 본인이 휴대한 리시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서퍼가 된다면 리시를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바다 날씨는 윈드파인더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람 방향, 바람 세기, 노트 표시는 2분의 1로 했을 경우에 메터 퍼 세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노트다, 10kts는 5메터 퍼 세크 정도가 됩니다. 1노트는 정확하게 0.542메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리고 파도의 방향, 그 다음에 파도의 피리어드 등을 확인해서 서핑이나 패들보드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패들보드나 카약을 탈 때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조속 예보, 네이버에서 스마트 조속 예보를 검색을 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물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리포 지역은 천리포 항으로 검색하면 물대가 나옵니다. 보통 태안은 안릉항 기준으로 물대 달력이 나오는데 천리포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릉항과의 조수, 그러니까 조속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속 예보는 천리포 항을 보면 좋습니다. 말리포 해변은 반달 모양이라서 안쪽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이고 바닥도 모래 형태에 있기 때문에 서핑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대신 패들보드를 탈 때는 사리대 특히 방파제 뒤쪽, 그 다음에 무딱섬 바깥쪽에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보 또는 상식,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서 타야 됩니다. 자기 책임이 원칙이라는 것은 남탓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내가 숙지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내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전수칙, 바다 날씨, 기타 바다 활동, 장비, 내가 즐기는 해양 레저 스포츠 중에 서핑, 패들보드, 카야, 윈드서핑 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가면서 해양내주 스포츠 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꾸준히 교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수칙과 관련한 부분 중에서 일단은 추가된 부분이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패들보드 핀 관리 보관에 대해서,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 핀이 껴있으면은 보관할 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핀을 제거를 해서 쌓게 되면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패들보드는 햇빛이 강할 때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약간 빼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빼놨다가 나중에 이용할 때는 공기를 더 넣고, 펌프를 사용해서 공기를 더 넣고 사용하면 됩니다. 패들보드를 탈 때는 수영을 못할 경우에 구명조끼, 그 다음에 리시, 패들, 핀, 펌프가 필요합니다. 준비물로. 그 다음에 패들 사용 방법 주의점,
패들은 3단 패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들 사이에 모래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리시 사용 주의점은 리시 사용 후에 그대로 리시를 풀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리시에 모래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세척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리시를 풀었을 때 곧바로 리시를 다시 감아서 모래가 묻더라도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핀 사용법 주의사항. 핀은 분실 또는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패들보드를 탈 때도 주의를 해야 되고, 패들보드 탄 후에 쉴 때도 보드를 뒤집어 놓고 이용해서 핀이 분실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펌프 역시 사용한 후에 모래가 펌프에 들어가면은 펌프가 망가지기 때문에 펌프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만 사용한다. 회원만 사용한다. 대여자만 사용한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친구에게 보드를 대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생에게 보드를 타게 했는데 그 동생이 약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멀리까지 떠밀려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구조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가 보드를 빌려간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타게 했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상 이용자, 대여자만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영업 운영 규칙상 수장 내적 기구를 다른 사람에게 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탄다 그러면은 별도로 레저를 기구를 대여를 하거나 교육을 받고 사용을 해야 누가 그 보드를 사용하는지 또 사용하는 사람의 적합한 어떤 실력이 있는지 안전수칙 교육은 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캠프 2층 시설 안내입니다. 지금은 워시트룸, 그 다음에 샤워실, 사물함, 그 다음에 구명조끼는 복도에 보관을 하고 있고, 두 개의 강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수칙에 대한 짧은